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쌀 씻어 냄비밥을 지어요. 그리고 밥물을 360ml 넣어주는데, 아! 여기서 잠깐! 이게 뭐냐 하면요, 다시팩을 이용해서 다시물을 만들었어요. 찬물에 넣어 약한 중불에 천천히 끓기 전에 다시팩을 꺼내고, 간장 2큰술, 요리술도 2큰술 넣어 다시물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다시 다시물 360ml를 넣고 밥을 안쳐요. 그 사이 연어는 요리술을 살짝 뿌려 알루미늄 호일에 연어를 올려 그릴에 구워줍니다. 연어가 익는 사이 레몬을 깎아두고, 밥은 끓으면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약불에 15분간 뜸들여요. 레몬을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연어가 잘 구워졌네요. 꺼내서 가시를 제거해두고, 밥 위에 올려주세요. 거기에 레몬도 올려 5분쯤 뜸들이면 완성입니다. 후추도 뿌려주시고요. 이제 상을 차려볼게요. 레몬에 살짝 쓴맛이 연어의 감칠맛을 살려주는 연어 레몬밥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가정식의 일소팁이었습니다.